김광석 회장은 평소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합니다. 회사 곳곳에도 성경 글귀가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김 회장의 개인 집무실은 그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단 좀 이렇게 종교적인 이렇게 좀 크긴 크시네요. 네. 회장실 안쪽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밀실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 지금 와보는데요. 기도실입니다. 김 회장의 독단적인 입찰가 결정 뒤엔 종교적인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김 회장의 통장에서 매달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이 나간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왜 렌젤이라는 거예요? 렌젤이 뭐였어요? 전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렌젤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별명이 렌젤인가 보다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김 회장이 말했던 그녀의 호칭은 엔젤. 천사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녀는 대체 누굴까? 엔젤에게 돈을 보내는 일은 비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 이체해 빠뜨리지 않고 매달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김 회장은 매달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엔젤에게 보냈습니다. 참전 내부 관계자는 약 9년간 엔젤이 받은 돈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그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가족들도 역시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분을 만날 때는 뭐 실제로 거의 아무도 동의는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뭐 따로 회사 외부에서 이렇게 뭐. 네네네. 엔젤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엔젤이 김 회장에게 글을 보내면 비서가 컴퓨터로 옮기고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한 글은 김 회장이 따로 보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이 한두 장의 편지로 많게는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은 셈입니다. 그 엔젤이 보냈다는 편지 글의 일부입니다. 언뜻 보면 성경 구절을 옮긴 듯하지만 누군가 김 회장을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글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편지인 것처럼 깨끗하게 담으셔서 열쇠를 채우는 그런 공간에 보관하실 정도로 그분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 애들한테 들었고요. 그 아들은 참전 화장품의 전 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뭐 천사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일반 혹자들은 그분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 네.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네. 메시아고 말을 전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 이경이라는 분이요. 네네. 베일에 쌓인 엔젤의 본명은 김 회장이 명절 때마다 보내는 선물 리스트에 등장합니다. 선물을 보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집 호수도 천사호. 현관문에는 소망교회 교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는 이모 씨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형 그런데 천사호의 우편함에는 엔젤 이모 씨가 아닌 다른 이름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경숙. 다시 찾아간 천사호. 마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경숙이나 이런 분은 못 그럼 누구지요? 그분은 누구예요? 혹시 저기 주소가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모르겠는데 이경숙 누구인지? 아 아니요 이경숙 이경숙 총장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연달아 네 번이나 천사호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경숙 숙명여대 전 총장이었습니다. 오렌지 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이러니까는 아 오렌지 이러면서 가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김광석 회장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소망교회 안에 뭐 기도 모임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좀 사조직 많이 오면 자기들이 뭐 그럴 수 있겠죠. 신도들끼리 이해자들끼리 거기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고 회장님도 그 서클 같은 데 들어가 있었어요. 이영숙 총장이랑 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경숙 형님이 아시고 계시겠죠. 회장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소개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엔젤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은 이경숙 전 총장일 것입니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니신가요? 이경숙이라고. 이분에게 이제 그 청전에서 배달 선물 같은 게 이사장님 자택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던데요. 사장님, 빨리 사장님 언제 저기 연락처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걸 나하고 해요? 이 전 총장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엔젤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참전의 사업을 결정할 때 김 회장 개인의 신앙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다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김 회장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어떤 이런 걸 던져준다든지 반대하는 거냐고요. 할 말이 없죠.